시나리오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1번 예제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는 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이 세 가지 형태로 변동이 생겼을 때 재고 부담률의 결과값을 계산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의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생산량과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B3부터 B4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 안에 가상 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생산 슬래시 판매 변화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먼저 변경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사실 문제에서 이름이 정의되어 있어서 생산량, 판매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름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B3, B4라고 화면에 나올 거고요. 값을 4,000으로 그 다음 판매량을 3,000으로 바꿨을 때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생산, 판매, 변화 2라고 입력합니다. 값은 5,000 입력하시고요. 다음 판매량은 4,000이라고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생산, 판매, 변화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생산량을 6,000일 때, 그 다음 판매량이 5,000일 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세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 클릭하시고요. 재고 부담률이 입력된 B11셀이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한 시트 왼쪽으로요.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추가가 될 거고요. 현재값 1번, 2번, 3번에 해당한 값과 재고 부담률이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2번 예제 클릭하겠습니다. 영업 현황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수량, 매출액. 매출액은 판매 수량에다가 제품 판매가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매출 원가, 판매 수량에다가 제품 원가가 구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 수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해서 판매 수익이 구해져 있고요. 총 비용은 인건비부터 광고비, 그 다음 일반 관리비, 운송비를 더한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은 위에서 구했던 판매순이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영업이익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판매수량의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시나리오로 결과지를 보고자 합니다. 네,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앞에 문제에선 미리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 문제에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4셀을 선택하시고요. 열머리끌 A, B 위쪽에 이름 상자 클릭하신 다음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시고요. C15셀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 영업 이익이라고 입력합니다. 값의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판매 수량입니다. C4셀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 수량 증가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현재 3,000인데 4,000으로 바뀌었을 때 그 다음 추가 버튼 왼쪽에 추가 버튼 누르셔서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판매 수량 감소라고 입력합니다. 확인하시고요. 현재 3,000인데요. 2,000으로 감소했을 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 버튼 누르셔서 영업이익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요. C15셀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한 시나리오 2번 예제 앞쪽으로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현재값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각각의 영업이익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요. 현재 작성된 보고서는 시나리오 2번 예제 뒤에다가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의 시트를 옮기고자 할 때는 선택하시고요.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역삼각형이 보이실 때 손을 떼시면 시나리오 결과 시트의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나리오 보셨습니다.